안녕하세요. 한비TV의 한빛입니다. 네, 한비TV에서는 오늘 아이스크림 존을 또 뽑아볼 건데요. 뭐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뽑아보고 또 서울캐스트도 한번 해보고 룰렛 돌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룰렛은 루비 세계일 때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으면 루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태풍 온다고 하는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도 애쉬크림 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쉬크림 존만 엄청 많이 뽑아보는데요. 나오지가 않는데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소울마저 다 있는 것들이죠. 네, 오늘도 별거 없었네요. 뭔가 신규 캐릭터를 바랬는데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아쉽습니다. 저는 요즘 밀고 있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제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리무르르를 밀고 있긴 한데요. 아, 맞죠.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육효를 제가 90 만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이미 좀 오래전에 90을 만드셨을 건데 저는 좀90 만든 지좀 오래 좀 늦게 만들었습니다. 이 옆에 보시면 육효가 9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스킬도 다 찍었죠. 요즘은 그래서 키우는 게 뭐 키우더라? 바이스 좀 위주로 좀 키우거든요. 불속성 애들 위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물루루 연무 들어갔죠? 에잇? 리무르르 한 방이면 그래도 에너지가 한칸다 타네요.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꼭 길드 출석을 꼭 해주셔야죠. 인사를 쭉 해드리고, 제가 있는 길드는 7080입니다. 제가 뭐 7080이기 때문에 7080에 가입했는데요. 꽤 오래됐어요. 다섯 개인데요. 뭐안 나오네요. 저는 이거 룰렛은 무조건 제 먹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비 세계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루비가 30개 정도만 나왔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자석성에서 키우는 게 바이스도 키우지만 요 친구도 키우고 있거든요. 요즘 뭐 바네사가 더 세게 셀것 같긴 한데 이 친구를 지금 밀고 있습니다. 크리스죠, 크리스. 친구는 격투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컨트롤을 잘 못하겠어요. 역시 한 대도 못 때리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날리는 콤보를 제대로 못 맞췄죠. 아, 그래도 되게 이겼네요. 다행입니다. 좀센 애들 나오면 졌을 텐데 이겼습니다.
더 돌려보죠. 말씀드렸지만은 루비색이 아니면 안 받습니다. 루비색을 목표로 30루비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곱하기가 돼서 180개도 또 주죠. 이런 식으로 룰렛을 돌리고 있습니다. 웬일이야? 또 루비가 30짜리 두 개나 왔네요. 이제 안 나오려고 하나? 평생 오늘 다쓴것 같습니다. 30개가 있는데 15개를 받을 순 없죠. 아, 이제 4번밖에 안 남았는데요. 30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다음 이벤트, 다음 티켓을 더 얻어가지고 30개 해서 맞춰서 써야겠습니다.